지난주 방송에서 월화수목 금금금 이야기를 한 탓인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만 감기 몸살에 걸려버렸어요. 오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는 약간 허스키한데다가 코가 막혀서 발음도 좀 안 되고 코맹맹이 아주 조금 개인적으로는 극혐인데요. 그래도 우리 붕괴방 애청자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끔 허스키한 목소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님 말고요. 나이 들면 냉장고만 열어도 감기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마카 드세요, 마카. 어르신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53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그맨입니다. 와, 오늘 와.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네, 우왕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네, 이번 네. 주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어색해 네. 보이는데 뭐하러 그렇게 막 몇몇이 원한다고 계속하냐 뭐 이렇게 네.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그 글에 댓글이 이렇게 달리면서 좀 오해가 풀어지긴 했어요. 네. 맞는 말씀이지만 지적이 핀트가 안 맞아요. 뭐 네. 사회자들이 어색해하고 뭐 약간 억지로 하는 티가 나는 거. 그게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네. 맞아요. 어색한 거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네, 어색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한번 하고 나야 좀 마음이 편해진 게 있어요. 네, 특히 너버리 형은 꼭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저도 지금 목소리가 사실 초반부터 가라앉은 아마 그런 느낌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리죠. 뭐 오늘 사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모여갖고 방송을 준비를 했죠.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왔어요, 오늘. 네, 정청래 전 의원님이 저희 게시판에 출몰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갖고 저희 게시판 방송에 게스트로 섭외를 드렸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오늘 마침 또 출판기념회가 오후에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큰 행사인데 그거를 앞에 놔두고 이렇게 일부러 애써 나와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바람에 평소보다 굉장히 좀 일찍 나온 것도 있고 2부를 먼저 녹음했어요, 오늘. 맞아요. 네. 그리고 인터뷰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네. 아마 인터뷰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씀도 잘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셨던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또 해주시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 정청래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 굉장히 오랜만에 봤고요. 네. 아, 오랜만에 보셨어요? 네, 네. 필리버스터 때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해주신 게 아니라 굉장히 신나서 해주신다 막 그런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2부를 이미 녹음하고 지금 1부를 녹음하는 건데 네. 뭐 2부 인터뷰는 저희 1부 나간 다음에 올라갈 텐데 그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보좌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정청래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네. 말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신 것 같아서요.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네. 2시간 말폭탄을 풀어놓고 가셔가지고 근데 2시간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어 갖고 예, 전혀 맞아요. 지루하지 않았지만 네. 편집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있겠네요. 네. 오늘 게스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지난주 게스트도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야죠. 네. 네. 제가 자게에다가 웃는 게 너무나 귀엽고 동안에다가 나이도 어리다 이렇게 네. 글을 썼더니 망화님께서 네. 매우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만족도 조사하면 진짜 5점 만점에 5점 주실 기세로. 아, 예. 네. 또 직접 후기를 써주셨는데 네.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서 좀 많이 아쉬우셨나 보더라고요. 네. 네. 아마 밤에 이불킥 한 대여섯 번은 네.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화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요. 너무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아재분들이 응원의 글을 써주셨는데 예. 젊으시니까 하고 싶은 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목적지로 도달하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얘기를 써주셨고요. 예. 본인도 되게 약간 그런 게 느껴졌대요. 뭐 연예인들의 방송 분량 챙기기 그런 것도 느껴지고 뭐 입도 잘 안 떨어지고 근데 예. 또 나오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날 정말 약간 긴장을 하셔서 그랬는지 네. 말을 충분히 막 이렇게 대범하게 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좀 아쉽긴 했었는데 뭐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때 뵈면 되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자개질하다가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후기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 가져온 글이 있어요. 아, 예. 꼬리둘 집사님의 본개방 후기 아닌 후기 글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꼬리둘 집사님. 네. 고액 연봉자. 네. 예. 네. 화장실을 꼭 회사에서만 사용하시는 분. 아야. 본격 게시판 방송 40회 2부 꼬리돌 지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세요.
네. 브라질 왁싱도 그때 얘기 나왔었죠 아마? 네. 네, 그게 관련된 글인데요. 네. 9월 15일에 최초로 쓰신 글이 있어요. 네. 아, 젠장. 팟캐스트 방송 듣고 대학 선배한테 카톡 옴. 크크크. 아, 그래요? 네. 어.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를 팟캐스트에서 들을지 몰랐다고. 으악, 브라질리언 왁싱 어쩔 정체 발광 뭐 이렇게 또 쓰셨는데요. 아, 저희 방송을 그야말로 들으셨나 보네요. 네네. 네. 또 며칠 전에 10월 10일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네. 딴지일보 본개방이 이렇게 유명할 줄이야. 네. 금요일에 진짜 몇 년 만에 학부 졸업 동기 모임을 나갔더니만 대뜸 얼굴 보자마자 네. 방송 잘 들었다. 크크크. 브라질 아. 왁싱 그것도 크크크. 아, 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분들이신가 보네요. 그런가 네.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도 겸사겸사 들으셨겠죠 아마. 네. 뭐 네. 출연했다고 페북에서 동기들한테 네. 다 공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과 전체 사람들한테 네. 정체가 다 탄로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보다 네. 딴지 이용자가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 굉장히 드문 일일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가 섭외하면 네, 들을 사람 없으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또 이제 그 게스트로 저희가 섭외를 하면 좀 부끄러우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저희 방송 컨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던데 네. 예, 저희가 뭐 예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를 같이 한번 해주고 들어보고 뭐 그러자는 거니까 편히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어떤 분은 징크스 얘기도 했어요. 여기 네. 게스트로 출연하면은 게시판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 얘기 이러고 나왔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로 PD로 들어왔으니까 그 저주는 상쇄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왜 상쇄되죠? 제가 또 운을 거머쥔 사람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렇대요. 예. 포그맨이 오늘도 할 거랬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냥 유감 없이 그냥 자기의 매력을 발산했으니까요. 예,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게시판 토크에서 포그맨님이 선정하셨던 글에 대해서 아, 예. 네, 방송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작성자분이 네.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녹음할 때는 몰랐는데 네. 저희가 막 추측을 하면서 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네. 그래갖고 좀 그러셨나 보네요. 네. 예, 제가 정중하게 사과 드렸고요. 네. 네. 예. 예. 다시는 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쓰신 네. 분의 기분을 좀 헤아리면서 방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그맨님의 사과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내가 버그맨이 됐나?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선정한 거는 퍼그맨님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건 저였기 때문에 네.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 기분이 나쁘셨다면 제가 잘못했고요. 예. 앞으로도 저기 게시판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좀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상품을 사절하신 분이 계세요. 개누리님이라고. 개누리요? 예. 예. 편집장님하고 총수님한테 자신의 쪽지를 꼭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아, 그래요? 무슨 내용이죠? 예, 고생이 많으신 퍼그맨님께 선물을 대신 드리고 싶다고. 아. 주작 같은데 이걸 왠지? 그러게요. 아, 제가 쪽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네요. 아, 개누리님. 아. 예, 그런가 하면 네. 저번에 출연하셨던 금두룡이 네.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네. 편집장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이해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좀 이해해, 네가. 다른 사람 다 이해하는데 왜 너는 이해 못하는 거야, 도대체.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 눈치 안 보고 저 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군요. 근데 그 선물은 웬만하면 받아주시지. 그 좋은 치약이거든요. 파인프라 치약, 저희 딴지마켓에서 가장 자신 있게 권하는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찾아가 해치지 네. 않아요. 네, 한번 써 보시고 쓰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퍼그맨 주세요.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신규 클럽이 있어요. 오. 네, 드디어 생겼는데요. 네. 네, 퍼그맨님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네. 트와이스 클럽이 드디어 개설됐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뭐 억지로 생겼구만요. 네, 억지로 절 받기시기로.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게요. 네. 방송을 꽤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해주시는데 네. 네, 24개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어쨌든 트와이스 클럽이 생겼습니다. 오픈 네. 클럽이고요. 신청글을 보면 요즘 떠오르는 구인조 걸그룹
트와이스 네. 클럽 개설 신청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네, 되게 많죠. 네. 클럽장님은 웰컴 투 더 정글님이시고요. 네. 클럽 개설을 기다리시던 퍼그맨님이 클럽의 1등으로 또 글을 작성을 해주셨고요. 뭐라고 했던가요? 개설 축하드린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닉네임마저 트와이스인 회원분이 각종 사진들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네. 다음은 폰카당이 생겼는데요. 폰카요? 네. 휴대폰 카메라를 네. 칭하는 폰카당이 생겼습니다. 네. 처음 신청글을 올려주셨을 때가 2015년? 네. 7월 21일인데요. 네, 1년도 더 됐네요. 네, 네. 추천수가 너무 천천히 쌓여서 네. 네,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1년 만에 개설이 됐는데 네. 시발삽입단님께서 네. 클럽장님이시고 각종 휴대폰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폰카당은 이제 오픈 클럽이 아니라 닫힌 클럽이라서 가입을 해야만 쓸 수 있는 클럽이에요. 아, 왜 닫아놨지? 굳이? 뭔가 야릇한 생각이 드는데 폰카. 몰카. 뭐. 그래서 그런가? 평소 네. 시발사비단님의 게시물을 생각해보면 네. 야릇한데? 네, 뭔가 좀 범죄 여지가 있지 않나 좀 모니터링을 해야겠네요. 아, 이러면 또 항의 들어옵니다. 개발소년님한테 해주세요, 항의는. 네. 네, 이번 주 신규 클럽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마켓에 검색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상품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이게 저희가 마켓이 원래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많은 물품을 미리 저희가 정해놓고 마켓을 오픈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일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기능들도 많이 미비하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검색 기능이 생겼나 보네요. 저희가 물품도 이제 많이 늘어나갖고, 네. 그냥 그림만 보고 찾기는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필요한 상품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면 예, 그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마카, 포린브레드, 파인프라치약 네. 이렇게 키워드로 넣으시면은 상품이 바로 검색이 되니까요. 네. 예,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만 하지는 마시고요. 예, 구입도 하셔야 돼요. 네. 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마카라고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저희 게시판 방송 그 광고를 하고 있는 네. 상품인데 네. 이것도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예, 대략 한 달 정도를 먹었는데 그 마카가 원래 그 남미 쪽에서 되게 유명한 상품이래요. 페루요. 예, 페루. 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걸 먹으면 이렇게 상대방이 이뻐 보이나 봐요. 예. 환각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미 쪽에서는 X제 대용으로 네, 뭐 천연X라고 불릴 정도로 저도 그래서 사실 안 믿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있다라는 게 다 구라같이 들려가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마침 요즘에 이제 부실하니까 이게 먹어봤던 거예요. 원래는 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먹어야 네. 제대로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정도 이게 뭔가 변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뭐야 진짜. 사이도 안 좋은데. 편집장님은 40대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30대인 저한테도. 아 그래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단단해진 느낌이랄까? 아 단단해지는 느낌? 예. 이게 네. 식품이라 이걸 네. 먹으면 반드시 뭐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조심해 주세요. 나 이거 기소유예 중이야 지금. 허위건 그렇게 잡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기소유예에서 한 번 더 잘못하면 이제. 네, 그럼요. 전에 기소유예라는 건 죄를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이전 죄까지 다시 묻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네, 말 조심해서 해주시고. 네. 아무튼 뭔가 기분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걸 먹으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네. 뭔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테고 네.
한번 좀 요즘에 힘드신 분들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도 괜찮대요. 네. 네, 남성분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그게 뭐 호박고구마나 이런 것처럼 품종별로 색깔이 다른데 까만 거는 남자한테 좋다 그러고 빨간 건 여자한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만요. 예. 예, 어쨌거나 저희 딴지마켓에 그 마고마크라고 그 예. 마고가 아마 그 생산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도 역시 은하계 최저가로 지금 현재 딴지에서 판매 중이니까 가격 비교 검색 한번 해보시고 한번 딴지마켓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다른 마카랑 다른 점은 100%라고 해요.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계 브리핑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제가 지난주 브리핑에서 이은재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글이에요. 이은재요? 예, 이은재랑 네. 헷갈려 제가. 아. 네. 그 발음 이상했나요? 아. 이은재 의원이요. 예. 네. 네, 요즘 핫한 분이죠, 아주. 네. 네. 10월 9일에 말러 9번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교육부의 오피스 구입 관련한 MS 직원의 의견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조회수는 18만 2,989입니다. 엄청 많네요. 네,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때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그 MS 본사 직원이 마소 구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놓은 그 SNS 글인데요. 네. 마소 라이센스는 리셀러인 파트너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인데 큰 기업이나 교육기관은 직접 마소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 설명을 해놓은 네, 그 SNS를 캡처해놓은 글입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아까 만났던 이 시대에 참 딴 게인. 네, 네. 정청래 전 의원의 글입니다. 10월 13일 날 작성을 하셨고요. 네. 추천수가 264개 네,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 그런 내용인데 일부가 네. 먼저 나갈 예정이니까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오늘에서야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네. 사람이 문제였는지 제 컴퓨터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제 컴맹이 문제였는지 똑똑히 밝히겠습니다. 네. 책임자를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그 책임자가 비록 저라도 뿌드득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네, 글 마지막에는 역시나 얼마 전에 출판하신 책 광고를 같이 네, 적어놓으셨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부의 인터뷰에서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0월 12일에 김응태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얼마 전 개업한 한 회사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댓글 수는 303개예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환자도 없고 심심하네요. 사실 폭망할까 봐 무서워요. 그러겠죠. 네. 요즘 전문직 중에도 폐업이 되는 네, 그런 네. 경우 되게 많죠. 네. 네. 서울에서 개업했고 학부 마치고 전문의 과정도 마치고 공부위 하고 여기저기 일하다가 개업했어요. 의료계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게 궁금한지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질문 받으려 합니다. 아는 만큼 답 달아드립니다. 네. 태그, 아 외롭다. 이것이 자영업자의 길. 그렇죠. 자영업자죠. 네. 네. 댓글은 뭐 예상이 되듯이 한의학 지식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중에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딴 게 애들은 한의사 싫어하던데 저는 한의학 믿습니다만 덜덜덜 이라고 쓰셨는데요. 네. 저도 주변에 찌질한 한의사들 보면 싫어요 라고 네,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찌질한 인간들은 뭐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하나 있죠. 왠지 찔리네요. 너 왜 웃어 임마. 네. 네. 다음 침 좀 안 아프게 맞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쓰셨는데요. 네. 저도 아파서 잘 안 맞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침 맞을 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네. 라고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감기 걸리면 양방병원 가시나요? 라고 쓰셨어요. 네. 네. 필요하면 의원 갑니다. 열만 내려도 몸이 편하니까 타이레놀 같은 거 먹고 쉽니다. 라고 솔직하시네요. 네, 네. 쓰셨어요. 답글 보면 대부분 다 솔직하게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뭐 이외에 기타 본인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 저도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커요. 제가 예전에 그
딴지마켓에 네.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제가 직접 이제 그 리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상품 네. 페이지를. 저희 어머니 얘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셔갖고 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약간 뭐 화병 같은 것처럼 그랬었나 봐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심장도 자꾸 뛰시고 결정적으로는 얼굴에 자꾸 뭐 열꽃이 피는 바람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피부과를 갔을 때는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종의 중독이 돼버리는 그쵸. 단계가 오나 봐요. 네. 그걸 약을 끊으면 더 심해지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한의원을 갔어요. 네. 그동안 한의원을 가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그분 말씀이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다. 네, 장애 문제다. 뭐 이제 그런 말씀 원래 한의사분들이 많이 하세요. 네, 네. 그 말을 할 때는 별로 그냥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다. 네. 그게 이루어지면 사람이 병이 걸릴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일단 잘 못 자는 거 뭐 비롯해서 또 잘 먹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되면 피부의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치료가 되는 건데 양방에서는 그걸 빨리 효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쓰고 한방에서는 몸을 다스릴 수가 있는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몸을 이제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된다. 네. 그래갖고 정말 저희가 어머니를 이제 설득해갖고 한 이제 3개월 그 정도를 꾸준히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꽤 효과를 봤었어요. 어... 네. 저는 한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네, 너무 길었네. 네. 그거보다 네. 아, 이걸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의자들이 반응을 할까 싶어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다 한 방에서만 효과를 보지는 않겠죠. 근데 네. 어쨌거나 그게 듣는 거를 저는 직접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뭐 그러니까 경험한 뭐, 게 중요하니까요. 네. 한 방이 양방보다 낫다, 뭐 양방이 한 방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이슈는요. 지난 주말에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엄마 장터인 엄마랑 함께하장 장터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장터는 이제 많은 딴게이분들이 직접 손수 만든 물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토요일에는 강풍 때문에 한 3시쯤 장터가 마감이 됐는데 다행히 일요일은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은 것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전날 막 비 온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네. 딴게 뚱땡이님도 걱정 많이 하셨었고 네. 급하게 막 마감도 하시고 네.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다녀오신 분들이 이게 구입 물품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하셨고요. 네. 본개방에 출연했었던 아는 동생 팬사인회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방문해서 네. 여러분들과 같이 찍은 인증사진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후기 중에 미윤혜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안산장터에서 귀여운 꽃소년이 눈인사를 해서 니신가 했더니 우가님이었다고 해요. 어. 네, 그분 참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회인이신데 네. 그렇게 안 생기셨을 것 같았나 봐요, 좀. 네, 그래서 제일 놀라셨다고. 네, 네. 아, 그렇군요. 우관님이 꽃미남이신가 보네. 네, 한번 모셔야겠어요. 아, 그러지 말죠. 꼭 게스트로 한번 네. 모셔야겠네요. 네. 네. 뭐 다른 후기는 처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안산 장터에서 팔찌를 파셨나 봐요, 이분은. 팔찌를 팔면서 남자분들의 팔목을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아. 좋았네요, 거참, 허허허 이렇게 쓰셨는데 네. 성추행을 하신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사심을 채우셨습니다. 네. 그 외 많은 분들이 장터에 다녀온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아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제가 사실은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앞도 또 다른 일정들을 일이 좀 제가 요즘 주말에 좀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네. 못 찾아뵀어요. 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아, 또 정청래 의원이에요. 아, 네. 네. 뭐, 좀 지겹다 이제. 네. 징글징글하죠. 네. 오늘 본개방 자체가 정청래 전 의원 특집인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듭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정청래 전 의원한테 이렇게 관심과 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 그런 걸 거예요. 네.
이번 주 게시판에서 아주 정 의원님 열풍이었는데요. 네. 본인이 쓰신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 출간에 대한 광고가 네. 네,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셨죠. 그냥. 네. 보기 민망하게 그냥. 딴지마켓에 입점 되기도 전에. 광고글만 네.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까 아재들이 당연히 또 네. 진짠가 싶어서 인증하라고 댓글들을 또 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SNS 계정에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눈을 이렇게 치켜 뜨고서. 네. 그렇게 인증을 하면서 또 책 광고를 하시더니 네. 네. 최다 추천 순위권 글이 이러다 보니까 다 정청래 전 의원 글로 도배가 됐었어요. 네. 네, 이걸 보고 개발수녀님이 좌시하지 않겠다. 아.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책 광고만 올리셨나 했더니 이 시대 참 분노인 같은 게시물에서는 네. 또 백남기 농민 묵념하자고 하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퇴장했던 얘기를 다루셨더라고요. 네. 그쵸. 그 게시물에서만큼은 책 광고를 안 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제 글을 쓰실 때 본인에게 수식어를 좀 많이 붙이시는 편이잖아요. 그쵸, 네. 이 시대에 참 딴게인, 참 네. 인증인, 참 설명인, 참 삐끼인도 있고요. 네. 참 분노인 아주 좀 다양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딴게이들이 또 이 시대에 참 땡땡인 놀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어요. 어, 네. 유치하죠? 저도 네. 동참했어요. 아, 그렇군요. 뭐였나요, 플로레님은? 저 참 어그로인이요. 참 어그로. 네. 그건 네. 저 같은데. 참 어그로인. 어, 그런 것 같아. 진지하게. 네, 어떤 진짜로. 분들은 게시판에서 누가 딴지에서 비추 요정인가 토론을 하셨는데 네. 그게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어. 어글리 어그로. 씁쓸하다. 네. 네. 네, 어쨌든 이 열풍으로 게시판 인터뷰 코너에 또 게스트분으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2부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오후에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으시다고 네, 하고요. 그렇죠. 네. 자게 또 광고를 하셨던데 네. 딴 게이들이 아, 가봐야겠다 그런 네. 글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네. 네, 뭐 인터뷰 내용 들으면 뭐 이해를 뭐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백수잖아요. 네. 컷오프를 당하는 바람에 네. 네. 유명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예, 그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럴 때 좀 많이 좀 성의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제 정청래 의원을 계기로 유명 정치인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네. 이제 그 전에도 있었죠. 네. 김광진 전 의원도 저희 게시판에 한번 출몰을 한 적이 있었고 네, 인증을 네. 한 적이 있었고 또 그밖에 은수미 의원도 아마 네, 저희 게시판에서 맞아요. 인증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사실 게시판 활동이라기보다 그냥 한번 게시판 인사 정도 드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네. 그때는 섭외를 굳이 안 했었는데 네. 이번 정청래 전 의원 계기로 뭐 다른 의원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섭외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자극 받아서 활동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김광진 의원님은. 아, 그럼 좋죠. 네. 아, 이게 정말 날고로 그야말로 유권자들과 혹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게시판이 단순 뭐 그냥 뻘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갖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든 뭐 지금 현 시국에 대한 욕을 하든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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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럼 쿨게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혹시 너만의 뭔가 코너 같은 거 안 만드니? 뭐 어그로 특집 뭐 그런 거? 한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예. 갓대봉님을 계속 섭외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아, 안 넘어와요. 아, 갓대봉님이요? 네. 쪽지 예. 보낼 때마다 저한테 왜 이러냐고. 아, 그래요? 보내버리려고 그런다고. 네, 갓대봉님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네. 정청래 의원 디스도 했던데. 예. 예, 아무튼 쿨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키워드는요. 알루미늄 테이프입니다. 알루미늄 테이프요? 아~ 예. 차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면 네. 연비와 주행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얘기가 돌았던 건데요. 어, 그래요? 네. 예. 네. 10월 10일부터 이에 대한 논쟁이 저희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예, 발단은 카워치라는 일본 자동차 포탈이 있나 봐요. 네. 거기에 알루미늄 테이프 장착 테스트라는 실험기가 올라왔는데요. 네. 그냥 일반 네티즌이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도요타 회사의 86GT 네.
개발 책임자가 네. 2개월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해요. 네. 이걸 보고 국내에서는 석동빈이라는 동아일보 자동차 전문 기자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네. 연비가 10% 향상됐다고 해요. 오, 그래요? 예, 크네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철물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네. 알루미늄 테이프를 가위로 오려서 네. 앞범퍼랑 뒷범퍼랑 붙이는 위치가 한 네 군데 있어요. 네. 원리는 차가 달리면 네. 이 공기랑 차가 계속 부딪히니까 정전기가 생긴대요. 네. 그런데 알루미늄 테이프가 이 정전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원리라고 해요. 오, 아, 그래서 연비가 줄어든다? 예, 연비가 네.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예,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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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게시판에는 유키하고 트레이드마크 표시 있는 그 유저분하고 베가레스라는 유저분이 실제로 이걸 자기 차에 붙이고 실험해 보신 후 네.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네. 베가레스란 분은 원래 자동차가 18km를 못 넘겼는데 연비가 네. 19.5km가 됐다고 직접 그 계기판을 찍어서 올려주셨거든요. 오, 정말 거의 10% 정도가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 네, 트림 네. 모니터를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네. 실제로 도요타는 이걸로 특허까지 출원했다고 해요. 오. 예, 이에 딴지가 좋아요님은 딴기의 의견은? 이란 글을 올려서 네. 신뢰가 간다 1번 플라시보 효과다 2번 해서 투표를 유도했는데 네. 1번이 많으면 나가서 자기도 테이프 사오겠다고 네. 결국 붙이셨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닉네임이 좀 어려운데 스프모니 하고 가운데 이렇게 줄 표시하고 프로로라는 분께서 네. 그러면 육상선수 어깨랑 다리에 테이프 붙이면 100m 9초 깨지지 않겠냐고 올려주셨고 네. 미유네님은 허리에 붙이면 스태미너가 좋아지는 거냐고 예, 올려주셔서 네. 말도 안 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비춰주셨고요. 오. 그레이프 후르츠님은 비행기에 실제로 이런 걸 한다. 네.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 정전기 방지침이란 게 쓰여왔다는 사실을 올려주셔서 네. 아예 근거 없는 설만은 아님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도요타에서 정말 그걸 가지고 특허를 냈다고 하면 분명히 근거는 있어 보이는데요? 말로 듣기에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알루미늄 그게 효과가 있으면 아예 출시를 할 때부터 그걸 장착하면 되지 않나? 예, 그렇죠. 근데 도요타는 그 자기네들이 테이프를 만들어서 출시를 할 모양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특화된 테이프를 네. 예, 이걸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나 싶다는 의혹을 올려주신 네.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간단한 조치 하나만으로 연비가 만약에 10%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석영님께서는 한 10군데 가량의 네. 알루미늄 테이프를 네. 붙이셨다고. 미라를 만들었구나 차라리 그냥. 네. 네.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 결과 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120여 개의 글이 올라왔어요. 효과가 네. 있다 아니다 얘기를 네. 하시면서. 네, 쿨게가 쿨게 수준 아니네. 네. 아 근데 학계에 올라온 거는 그 120여 개 중에 몇 개가 안 돼서. 네. 예. 가남 보유 예정자님은 논란이 계속되자 병신 같지만 그래도 나는 붙이겠다. 왜냐 네. 정전기가 줄어드니까 네. 예, 정전기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네. 라고 써주셨어요. 예, 근데 이 글은 특이한 게 이렇게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 한 줄이 더 있어요. 네. 그 찌릿한 게 사랑인 줄 알았지 귀엽 하면서 아 찌릿한 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요? 네, 정전기였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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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영님은 끝내 알루미늄 테이프 신공이 구라가 아니면 네. 딴 게 접는다라고 선언까지 하셨는데요. 네, 저부터 다시 피겠죠 뭐. 댓글은 사람들이 딴 게 접는 거 걸지 말고 불할 것이라고. 아, 또 청풍님 떠오르네요 또. 네. 네. 근데 1,000원짜리 튜닝이잖아요. 네. 예, 그냥 기든 아니든 딴 게 계속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으면 좋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죠. 네. 1,000원짜리 붙여서 누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건 즐기듯 토론해도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아니면 예. 불알에 붙이고 인증하던가 뭐.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저를 좋아하게 만들다니 후회된다. 그런데 네. 그건 정말 자세한 뭔가 이렇게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실험 같은 게 그게 야,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하는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살펴보고 붙이실 건가요? 저도 동참을 한번. 아니 10%면 정말 큰 거거든요. 네. 예, 네. 네, 아무튼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쿨게 정말.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집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제목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딴지인가요? 아, 저희도 사실 만들고 있어요. 아. 네, 저희 그 편집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노동조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게 저번에 저희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네. 제가 그래서 더 눈이 가는 거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찔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네, 참고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안에 내용이 저희 회사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 같은데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2016년 10월 13일 날 올라왔던 글이고요. 글 쓰신 분이 방편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조회수는 7,457인데 추천은 149개나 받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직장생활 15년 차입니다. 한참 어린 두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입사해서 여지껏 잘 다녔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 조건을 들이밀더군요. 정년제를 없애고 전체 직원을 성과연봉제를 바탕으로 한 고용계약제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 요즘 또 성과연봉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 회사도 그런가 보네요. 직원이 100명 정도 채 안 되는 회사지만 그래도 꽤 큰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회사에 보면. 100명이면 꽤 크죠. 그렇죠. 중견기업인데요. 네. 직원이 100명도 채 안 되는 회사지만 용기를 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막상 만들려고 하니 조합을 만드는 행정 절차는 몹시 쉽더군요. 그 다음날 절 아껴주시던 상사께서 절 몹시 걱정하시더라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한 거 아니냐고. 노조를 만들기로 결심한 밤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나이 마흔이 넘었지만 별로 쥔 것 없는 저희 재정 상황이며 돌아가신 부모님, 한동안 아파서 고생한 아내, 아직 어린 아이들까지. 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저 주는 월급 받으며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평범하게 일하다 정년퇴직하고 싶었는데 그 평범함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요. 한없이 힘든 상황에서 함께 시작한 위원장 선배가 그러더군요. 이제 우리 자식 새끼 마누라 걸고 하는 거다. 잘못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거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가자.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남았습니다. 단협도 해야 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회사 관행들도 고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빠이자 남편 때문에 걱정했을 가족도 다독여야겠죠. 노조가 모든 일의 해결책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잃고 외풍에 흔들릴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가 요즘 사무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동영상으로 꽃다지에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이런 노래를 동영상 링크를 해주셨어요. 지금 만들고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그리고 100명 가까이 되는 꽤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회사의 오너, 뭐 회사 경영자한테 밑보여갖고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내 가족을 책임 못 지는 네. 그런 무능한 가장이 되는 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공포가 아마 들겠죠. 되게 무서울 네. 것 같아요. 막 그러게요. 적은 인원수의 회사라면 그냥 몇 명이 동참을 안 하면 네. 그냥 쉽게 마음을 또 접고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 약간 그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되면은 그쵸.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내부에서 딸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해서 처음에는 막 겉에서는 막 환영한다, 뭐 잘했다, 뭐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하다가도 네. 오히려 사측에서 뭔가 불이익을 줄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얼굴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막 예상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네. 예,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역사가 워낙 짧고 민주화된 역사가 이제 천하다 보니까 아직 너무 당연한 것도 겁이 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나이도 지금 아마 저랑 비슷하거나 뭐 그러실 것 같은데 겁나는 거를 겁나지 말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저라도 당연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뭔가 고민되고 당연히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하시는 일이 나쁜 짓을 하는 거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적어도 그 점에서만큼은 이렇게 뭐 겁먹지 마시고 잘 결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도 따라할게요. 네, 만들고 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컨설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줄까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회사 일과 또 노조 일을 네. 또 따로 해야 되니까 회사 일과 따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지하는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만요. 예, 그래서 만화 송곳 같은 거에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네. 일단 노조를 하겠다고 모여있던 사람이 회사가 압박을 주니까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는데 네. 남아있던 사람들한테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나중에 저렇게 노조에서 빠져있다가 네.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면 그거 받아먹겠다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인공은 다그치는 거였는데 네. 장면이었는데 확실히 그런 갈등이 일어날 만한 게 노조를 하면은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럴 수도 있는 건 맞겠지만 그게 이제 구독이 무서워서 뭐 장못 담그냐라는 말처럼 그런 우려는 있지만 어쨌거나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죠. 네. 지금 노조를 아마 만드시는 이유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년제를 없앤다. 뭐 전체 직원들한테 성과 연봉제를 바탕으로 뭐 고용 계약을 다시 한다. 어쨌거나 지금 사측이 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자기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방어의 어떤 방법으로 노조를 만드는 걸 테니까요. 네. 아무튼 뭐 잘 마무리하시고 네. 아, 정말 그 저희 방송 만약에 들으시면 저희한테 컨설팅 해주셔서 좋아요. 저희 직원들. 너 되게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편집장이라고 하는 어떤 뭐 직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측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근데 아마 법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노조에 가입을 해서 뭐 활동을 하기는 좀 약간 좀 제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리직이다 보니까. 네.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노조라고 하는 거는 회사 내에서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테고 저는 그 노조를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 네, 뭐 두 회사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게시판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 본격 광고를 본격 게시판 방송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 그룹에 물어보세요. 네,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요. 네. 예. 10월 14일 바로 정각 좀 넘어서 올려 주셨네요. 네. 유나 아빠 님이란 유저분이 올려 주신 셀프 인테리어 중입니다. 아, 괄호 치고 네. 사진 많음 데이터 주의. 네. 하고 올려주신 글이에요. 네. 글이라기보다는 진짜 사진이 더 많아요. 그러게요. 저도 봤어요. 무슨 네.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뭔가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네. 여기를 사무실로 쓰실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주택의 아래층, 최아래층 두 개를 반지하층하고 네. 1.5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헐어서 네. 이제 개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이다 보니까 네.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기가 뭐해서 네. 가장 기본적인 철거나 이런 작업만 전문가들을 맡기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생각으로 아, 그런 과정인가 예, 보군요. 예, 달려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사무실이 될 주택의 전경과 철거 과정 네. 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철거하는 과정을 담아주셨고 네. 그 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직접 단열재도 바르고 예, 석고보드도 바르고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네. 참 인상적이게 네. 열악한 부분이 보여요. 우유박스 같은 거를 네. 위에다 끈을 달아서 신발처럼 신으셨어요. 천장에 손을 닿게 아~ 하려고. 네. 예. 사다리가 딱히 불편하거나 없거나 뭐 그래서 그러셨나 보죠? 네. 그리고 네. 미장할 때도 사람들을 불러서 네. 미장을 하셨는데 네. 그걸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시고는 나중에 조그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미장을 예. 응용력이 굉장히 강하신 예. 분이신가 보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댓글로
그게 아니고요라는 유저분이 셀프 인테리어라 부럽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 네. 대댓글로 저도 부러워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열심히 돈 벌어서 맡기는 게 갑이라는 아 물론 그렇겠죠. 네. 예, 이게 아무래도 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의 숙련도와 네. 뭐 인터넷으로 보고 배우거나 네. 아니면 몇 번 이렇게 보고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네. 그 결과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겠죠. 예, 셀프 인테리어의 로망은 있지만 네. 역시 하다 보면은 전문가에 대한 손길이 아쉬울 네. 때가 많다고 해요. 그렇죠. 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아 갖고 지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비용 진짜. 절감을 네. 위해서 분명히 그러셨을 텐데. 네. 예, 그래도 어쨌거나 그거 겁나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싶어갖고 차라리 빚을 내서 내가 하고 말지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직접 하셨으니까 분명히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더 유리하게 시작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 기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회사에 그 네. 녹음실을 만들었거든요. 네. 사람 쓰세요. 그 회사 사장님 누구예요 도대체? 직원한테 그렇게 그런 거 시키고 그래요? 처음에 네. 이제 기존에 계시던 직원분들은 저희가 네. 뭐 하는 인간인가 네. 일하러 온 아줌마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스타트업의 네. 열악함. 근로기준법 좀 챙겨보시고요. 네. 저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언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노무사도 있고. 본격 게시판 토크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딴지일보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유 게시판 혹은 본격 게시판 방송 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저희 마음대로 정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인데요. 네. 저는 조금 진지하게 읽을 글이에요. 오. 10월 12일에 단렌즈 매니아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네. 뜬금없이 하소연 한번 하겠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글이 조금 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장애인에 대해 시선부터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저건 유전일 거다. 저 사람은 지능도 떨어질 거다. 일도 잘 못할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걷고 뛰고 운동도 하고 남들 하는 만큼 일도 한다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에 걷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넘어지고 상처받았기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우대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등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저 또한 장애가 있습니다. 지체 2급입니다. 온라인에서 친해져서 실제로 보면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잘 안 만나는 편이지만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합니다. 신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만큼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풍토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멀쩡히 걸어가는데 발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분들도 계시고 일어나서 보면 뭐 하면서 지들끼리 웃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과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놀림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냥 푸념이지만 참 재미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남들처럼 살려고 병원에서 걷지도 못할 거라 진단했는데 걷고 뛰고 말하고 남들이 볼 땐 특이한 방법이지만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하고 병원에서는 기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배움도 참 대학 졸업하고 10년 넘어서 대학원을 2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도 그들에겐 그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밖에 치부되지 못하네요. 뭐 이 바닥에선 능력 인정받고 있고 돈도 꽤나 잘 법니다. 평균 이상일 거예요. 하지만 참 정작 바라보는 시선은 참 그렇네요. 39년째 느끼는 따가운 시선에서 이젠 좀 묻어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적응이 힘듭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여기서 해보고 싶었어요. 덜덜덜 이라고 마무리하셨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이미 사실은 네. 그 극복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시선을 여전히 느끼신다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으시고 네. 좀 지식도 많이 쌓으시고 그런 네.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극복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드신데 네. 아닌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그러게요. 네.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아까 뭐 글 중간에 뭐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아, 그런 건 정말 네. 믿기지가 않네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세상에. 퍼그맨도 그러진 않을 텐데. 네. 아니, 저는 네. 막내 작은 아버지가 다리를 저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선천적인 게 아니고 네. 그 어렸을 때 축구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네. 수술이 아, 잘못돼가지고. 네. 아, 치료 중에 네. 수술이 좀 잘못돼갖고. 네, 수술이 잘못돼서 네. 그 후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신 건데. 네. 네. 본인 잘못이 아닌 거네요, 그야말로. 네, 가족들이 네. 계속 장애인 등록을 해라 해라 하는데도 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 그 인식이 두려워서. 아, 전에 게스트 중에 있었잖아요. 왜 그분 이름이 갑자기 이한호님요? 아, 이한호님, 네. 이한호님 같은 경우도 물론 이한호님은 그냥 거기에 개의치 않고 등록을 하셨던 경우고. 네. 이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기 아이를 이렇게 장애아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셨었죠. 네. 댓글을 보면 본인 역시 이제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도 계시고 네. 나도 장애인이다라고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요. 네. 사지가 멀쩡해도 못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며 미안해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아이고. 뭐 기죽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세상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내시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었어요. 네, 그러게요.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남자, 여자 혹은 뭐 장애인, 비장애인 뭐 그런 어떤 부류로 나눠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인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참 나쁜 인간들도 있고 근데 또 그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보면 공통점이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나쁜 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네.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뭐 하거든요. 뭐 예수님 말씀도 사실은 뭐 각종 종교나 철학에서 하는 얘기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고. 아무튼 저는 그런데 네, 그 아무튼 잘 몰라서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네요. 네. 네. 아, 힘내서 지금까지 극복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1부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금 3명 모두가 네. 저희가 지금 오늘만큼 오전 9시 반에 모여갖고 네. 지금 시간상으로는 거의 3시간 반 이상을 지금 녹음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중에 정청래 전 의원과의 이제 저희 게시판 인터뷰가 대략 한 2시간 걸리고 지금 저희 아마 1부는 그에 비해서 평소에 비해서는 좀 짧게 끝나지 않나 뭐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네. 대신에 인터뷰가 두 개로 나뉘어서 3부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는 편집을 해봐야 알겠어요. 예, 정청래 네. 의원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 게시판에 네. 아마 저희 이번 인터뷰가 굉장히 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다른 인터뷰나 방송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아마 그런 얘기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청래를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뭔가 오해가 있거나 오해가 있지 않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꽤 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네. 그래도 확실히 말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네. 편집장님보다는 편집할 네. 거리가 적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복수하시는 거예요? 아, 아 그렇군요. 아, 제가 평소에 편집할 게 많이 있나요? 개색. 알겠습니다. 예. 1부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네, 밥 먹으러 가죠. 예, 오늘 수고들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딴지일보 홈페이지 게시판과 함께하는 본격 게시판 방송 2부에서 계속됩니다.